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열차 악재 DX 디젤킹 리뷰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있는 것은 여기 처음에 보시면 탱크 트레인 1개, 그 다음에 카 캐리어 트레인 1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하나가 디젤 트레인 중간 차량 A, 그 다음에 디젤 트레인 선두 차량, 그 다음에 디젤 트레인 중간 차량 이렇게 해서 중간 차량 C, 그 다음에 디젤 트레인 후방 차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젤 트레인 중간 차량 B, 그리고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탱크 트레인 앞부분과 카 캐리어 트레인의 선두 차량 앞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변형을 합니다. 그 다음 탱크 트레인 카 캐리어 트레인의 선두 차량을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잡고 분리합니다. 잠가주고요. 그 다음 탱크 트레인 카 캐리어 트레인의 후방 차량 밑면에 있는 두 개의 연결기를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켜 꺼냅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게 연결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주시고 카 캐리어 트레인 연결기도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 선두 차량의 후방 차량을 연결합니다. 연결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탱크 트레인이 완성되었고요. 또 카 캐리어 트레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가 됐기 때문에 이 바퀴가 밑에 보시면 바퀴들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굴리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요. 여기서 또 카 캐리어 트레인은 선두 차량의 슬로프인데 슬로프를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 차량의 이 뒤에 파란색은 말고 빨간색 차량만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끼우고요. 전개한 것을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탱크 트레인과 카 캐리어 트레인 조립 방법 및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젤 트레인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 차량, 아까 이게 중간 차량 A라고 했죠? A와 중간 차량 C를 왼쪽 위 화면에 보시면 그 그림대로 그린 것 같이 변형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간 차량 A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중간 차량 C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차량 A와 C를 그린 것 같이 변형하여 돌기형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그림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이 돌기형을 딱 맞추시면 딸깍 소리가 나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차량 A에서 중간 차량 C를 분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 차량 A에서 선두 차량을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두 차량이고 이게 중간 차량 A죠. 이걸 잡아당겨서 딱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차량 C에서 이게 중간 차량 C였죠? C에서 후방 차량을 이렇게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변형이 완료, 이라고 변형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디젤 트레인 조립 방법 및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중간 차량 B 머리의 가슴 파츠를 이렇게 닫습니다. 이렇게 닫고요. 그 다음 중간 차량 A, 아까 이게 중간 차량 A였죠? 중간 차량 A, 그 다음에 중간 차량 B, 아까 닫은 머리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중간 차량 C, 아까 이게 중간 차량 C였죠? 이거를 합체합니다. 네, 먼저 중간 차량 A와 중간 차량 B, 그 다음에 중간 차량 B와 중간 차량 C를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 다음 중간 차량 A 밑면에 있는 연결기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또 중간 차량 C 밑면에 있는 연결기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기를 꺼냅니다. 선두 차량에, 이게 선두 차량이었죠? 선두 차량에 중간 차량 A를 연결합니다. 중간 차량 A를 연결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방 차량의 전방 연결기와, 이게 전방 연결기고요.
그 다음에 후방 연결기를 이렇게 내려서 꺼내줍니다. 그럼 중간 차량 C에, 이게 중간 차량 C였죠? 중간 차량 C에 후방 차량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좀 길어서 나오죠. 자, 나오도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어휴, 길어요, 길어.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나오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디젤 트레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옆면으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어줄게요. 끝에 보시면 여기 안에 쭉 이렇게 뒤로 가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 부분 후방 차량에는 후방 차량의 컨테이너를 이렇게 잡고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고요. 와, 자, 여기에다 모든 트레인을 다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젤 트레인 뒤에 아까 후방에 여기 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기를 아까 열어놓았죠. 여기에다가 그 뒤에 바로 탱크 트레인, 아까 만들었던 탱크 트레인 있죠? 탱크 트레인을 연결하고 또 탱크 트레인 뒤에 카 캐리어 트레인, 카 캐리어 트레인 있죠? 이 카 캐리어 트레인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긴데요. 아까 990m인가? 여튼 깁니다. 990mm, 90cm 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화면에는 다 잡히지 않는데 이렇게 길게 기차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젤 트레인 조립 방법,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디젤 케어로 합체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포장 상태에서 먼저 아래 그림의 세트 내용 상태로 만든 후에 설명서대로 조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젤 트레인을 일단 먼저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젤 트레인 앞부분 이것도 아까 이씨 중간 차량 A 있죠? A에 이 연결기를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를 시켜놓은 다음 이렇게 해서 결합시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연결기를 중간 차량 C에 연결기를 접고 후방 차량도 연결기를 접고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디젤 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들어있을 때 되어 있었던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홈에다 이렇게 끼워서 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탱크 트레인도 마찬가지로 이건 카 캐리어 트레인이에요. 카 캐리어 트레인에 후방 차량도 이렇게 연결기를 안으로 접어 놓고요. 끼워줍니다. 처음 상태로 끼워주시고 이걸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탱크 트레인도 뒤에 후방에 연결된 후방 차량을 연결기 그 벌려놓은 부분을 다시 넣어주고요. 그래서 결합해줍니다. 끼워주고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먼저 중간 차량 A와 중간 차량 A와 중간 차량 C의 어깨 파츠를 펼칩니다.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 중간 차량 A와 중간 차량 C의 다리 합체 조인트를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 중간 차량 B 머리의 가슴 파츠를 이렇게 변형해줍니다. 그 다음 중간 차량 A와 중간 차량 C의 홈에 중간 차량 B의 머리에 돌기를 돌기요. 돌기와 홈이죠. 홈을 끼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가슴 파츠의 돌기를 중간 차량 A와 C의 홈에 딸깍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리 합체 조인트의 우에 카캐리어 트레인을 다리 합체 조인트 좌에 탱크 트레인을 끼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젤킹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차 앞제 디젤킹 리뷰 및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그 트레인킹과 다른 여러 트레인 포스의 장난감과 결합하면 더 멋진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젤킹 하나만 저희는 구입한 상태라서 다음에 트레인킹을 혹시나 구입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디젤킹과 합체한 메가 트레인킹이나 이런 것들 다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장난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